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황은 기본,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숨은 특진주 발굴의 대가, 안전성, 정확성은 물론 수익까지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대박 플러스와 함께 기업 탐방의 원조 조민규 멘토의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 2 수요일을 책임지는 조민규 멘토입니다. 따뜻한 햇볕과 봄바람이 이제 절로 산책이 생각나는 날씨가 됐는데요. 이러한 그 산책 같은 경우에 일광욕도 심장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일광욕으로 이제 체내에서 비타민 D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봄바람 따뜻하게 불 때 요새 벚꽃도 피고 하니까 산책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내에만 좀 계시지 마시고 따뜻한 바람, 봄바람 쐬시면서 산책을 좀 하신다고 한다면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수익을 지금부터 대박 플러스에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관련한 신청 내용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02-3153-2611부터 2번 무료 문자 013-3366-0110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centv.co.kr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에다가 궁금한 종목이라던가 뭐 기법,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전 종목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시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장 중에 1995포인트 초반대까지 약간 좀 조정을 보이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한 2000포인트를 터치하는 것이 상당히 좀 오랜만이 아니었었나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증시가 지속적으로 어떤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종목군들, 코스닥 지수 역시도 박스권 상단부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중소형주 랠리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이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의 형태를 좀 보여주는 종목군도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좀 이끌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요. 일단 그 현재 오늘 있었던 그 특징적인 시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시장에 대한 수급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선물 그 파생시장 쪽에서 선물 매도를 보였었다가 최근에 6거래일만에 이제 다시 그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제 한 2만 계약 정도를 선물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그 1900포인트 이하권까지도 단기간에 좀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최근들의 어떤 그 환매수가 진행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대규모로 매수를 환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6거래일 만에 한 2000계약 정도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있어서 2000포인트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은 현물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물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그 지수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지수대가 이제 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군들별로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되면서 지수의 안정적인 상승을 좀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2000포인트에서 시장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장중에는 사실 좀 지루한 행보세가 좀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아마도 뭐 이런 정도 흐름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약간의 그 숨고르기는 진행될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지수 상승도 가능할 수 있겠다. 시장이 많이 안정화됐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업종별 등락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인 업종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코스피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상당히 좀 강한 탄력들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이 상당히 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이제 통신 업종 같은 경우에 SK텔레콤이 단기적인 좀 급락 흐름을 보여주면서 통신 업종이 좀 유난히 좀 하락세가 좀 두드려지는 하루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철강 금속이라든가 기계 업종, 그다음에 화학주 내에서도 뭐 LG화학 같은 종목들은 좀 상대적인
양호한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뭐, 롯데 케미칼은 좀 쉬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LG그룹과 관련한 IT, 관련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일장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내일장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이제 매일매일, 내일장 예상 지수,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게시판에다 올려놓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 월요일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였던 그 이번 주 지수 밴드는 1965포인트부터 1997포인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실질적으로 시초가에서 2000포인트를 터치를 했지만, 종가상에서는 1997포인트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시가 기준, 시가가 출발을 할 때, 1991포인트 이상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지만, 장중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종가권에서도 1991포인트 정도를 지지하고 마감을 해야지만, 그 다음날, 이제 금요일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1차적인 저항과 지지값이 뭐, 마이너스 3포인트, 마이너스 5포인트. 그래서 오늘같이 상당히 좀 그 지루한 행보성 장세가 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2차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위아래로 이제 그, 플러스 9포인트, 마이너스 9포인트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를 어느 정도 좀 심리적인 저항성도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인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숨 고르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997포인트가, 2000포인트와 이제 1997포인트 정도가 단기적인 좀 저항권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구간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2000포인트 이상서부터는, 그 심리적인 부담감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들의 어떤 매도 물량, 그다음에 기관권들에서 추가적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지수를 좀 쉬게 만들지 않을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지 구간은 대략 1991포인트, 그 다음에 1985포인트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드렸는데, 일단 현재 지수 자체가 어떤 박스권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지수가 1920포인트서부터 오늘 2000포인트 정도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8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192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 그 다음에 1950에서 1980포인트,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1980에서 한 2020포인트 정도의 단기적인 이제 박스권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승 시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대형주를 막 이렇게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약간 2000포인트가 도달했기 때문에 좀 시장을 좀 살펴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주 후반부, 이제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 내일부터 이제 후반부로 이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심리적 저항 구간 2000포인트를 오늘 이제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숨 고르기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시장 자체가 어떤 추세적으로 뭐 2000포인트로 넘어가고 2100포인트만 이렇게 급등하는 어떤 추세적인 대세 상승의 흐름보다는 단기적으로 계단식의 박스권을 조금씩 높여놓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에 있어서의 어떤 저점 밴드는 한 1980포인트, 그 다음에 상단치는 2020포인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2500계약 정도 선물 쪽에서 매도 전환을 했다는 것은 지수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에 베팅하기보다는 약간 숨 고르기, 그 다음에 현물 쪽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개별 종목군들, 그 다음에 대형주를 저가에 좀 살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장 역시도 오늘도 2000포인트 시작을 해가지고 장중에 지속적인 어떤 그 1900포인트 한 중반대에서 이렇게 막 횡보하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내일 역시 시초가가 또 상승해가지고 나온다고 한다면 음봉이 나타나는 오늘과 같이 좀 지루한 횡보성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또 이제 그 약간의 다음 주 초가 약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좀 내포하고 있는 그 변곡 구간, 그리고 수요일 오늘이 사실은 이제 지수의 변곡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어떤 그 종목군을 적극적으로 늘리거나 주식 비중을 확대하시기보다는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좀 들고 가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지만, 여기서부터 뭐 주식을 다시 뭐 지수가 2000포인트 넘어왔으니까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좀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장 정리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예, 지난 종목 공략주들에 대한 AS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인포피아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는 한 14,000원대까지
지속적인 좀 약간 반등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면 지속적으로 이제 다중바닥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서 13,000원 초반과 13,000원대는 지속적으로 좀 지켜놓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으로 13,000원권에 대한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특히 뭐 원격 의료와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인포피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이슈화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포피아 제가 이제 그 회사에 가가지고 체열도 해가지고 체열도 하면서 그 당뇨병 진단을 하는 것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널리 이제 대부분의 그 사람들한테 널리 이제 보편화되는 시점이 좀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14,000원권 초반에 대한 좀 저항을 좀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한다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한 14,500원에서 15,000원 밴드까지도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유닛테스트라는 종목인데요. 시가총액이 한 35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엉덩이가 무거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약 2주 동안 계속해가지고 좀 횡보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수나 어떤 시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한 2,000원 초반, 중반대에서부터 한 2,100원 정도에 약간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은 지속적인 이제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삼각 수렴의 패턴에서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유닛 테스트를 보면서 이제 지난번에 제 그 LMS라는 종목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LMS 같은 경우에도 한 19,000원과 20,000원 정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방향성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횡보의 흐름은 LMS와 같은 삼각 수렴의 패턴에서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방향성이 결정된 이후에는 추세적인 상승 쪽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져 보인다. 그래서 유니테스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주 정도라고 한다면 2,150원 정도의 단기적인 저항을 돌파하고 2,200원 정도 이상권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매물 저항으로 봤을 때는 한 2,200원대를 넘어서면 한 2,500원까지는 좀 매물대가 좀 비어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난 종목에 대한 AS를 해봤는데요. 조민규 멘트와 하는 발로 뛰는 주식투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민규 멘토의 발로 찍는 주식투자, 기업 탐방을 다녀와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업, 그 다음에 어떤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준비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삼립식품이라는 회사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막상막하 투맨쇼에 나와가지고 삼립식품 수요일날 제가 어떤 흐름으로 나올지 기업 분석을 꼼꼼하게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삼립식품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삼립식품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1945년도 때부터 빵을 만드는 대표 기업이죠. 그래서 삼립 그다음에 샤니 뭐 이런 브랜드를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특히나 이제 삼립식품 하면 호빵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1945년도에 이제 상미당이라는 어떤 제빵 가게로부터 빵가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하나씩 어떤 그 양상빵을 생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 됐으니까 상당히 좀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제빵과 관련해서는 뭐 거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삼립식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삼립식품 하면 빵만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의 사업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빵과 관련된 삼립 샤니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베이커리 파틴이라는 베이커리 사업부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제빵과 관련된 첫 번째 이제 사업부를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즌이라고 하는 뭐 많은 분들이 그 지나가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떡을 만드는 빵을 만드는 회사에서 떡도 만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베이커리 사업이라든가 이제 비즌이라고 하는 떡을 만드는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식자재 부분과
식자재 유통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그 사업부별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좀 포커싱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밀다원이라고 하는 이제 밀가루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고요. 에그팜이라고 하는 이제 계란을 실질적으로 좀 닭이 알을 낳아가지고 만드는 계란이 아니라 그 빵을 만들기 전에 계란하고 이제 그 휘핑크림 같이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계란 노른자하고 흰자를 이렇게 섞는 그런 어떤 전처리 공정을 시행을 하고 있는 이제 에그팜이라는 또 자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식자재 유통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삼리식품뿐만 아니라 삼리식품과 관련된 다른 계열사 쪽으로도 납품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한식당과 같은 뭐 휴게소 사업 뭐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삼리식품이 빵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삼립이라는 회사와 삼립식품이라는 회사와 샨이라는 이제 그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국내 양산빵이라고 하죠. 이렇게 편의점이라든가 어떤 슈퍼마켓 같은 곳에서 이제 팔고 있는 그런 양산빵 시장에서 한 76%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전국적인 어떤 물류 네트워크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브랜드적인 네임밸류를 상당히 좀 높이 쌓아놓고 있죠. 그 옆에 보시면 제빵 산업에 대한 부분이 한 38% 정도밖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름은 이제 삼립식품이라고 해가지고 빵을 만드는 우리가 그 예전부터 빵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휴게소 사업이 한 10% 정도 그 점유 사업에서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물 유통이라든가 식자재 유통과 관련한 기타 사업분들이 한 51% 정도의 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SPC 그룹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삼립 하면은 이제 그 빵 만드는 부분들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SPC의 최대 주주로, 최대 주주인 파리 크라상이라는 회사가 SPC 그룹의 어떤 그 총체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비상장이지만 SPC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파리 바게트, 그 다음에 던킨 도너츠, 그 다음에 파리 크라상, 뭐, 베스킨 라빈스 31, 그리고 또 파스쿠치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어떤 그 회사 쪽에 가면 마일리지 적립해주는 해피 포인트라고 하죠. 그게 SPC 그룹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예전에 어떤 그 SK 그룹에서 하고 있는 캐시백과 같은 마일리지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SPC 그룹과의 어떤 시너지가 본격화될 거로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SPC 그룹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삼립이라는 회사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샤니 아까 말씀드렸던 비즌이라는 떡 만드는 회사가 있겠고요. 그다음 저쪽 끝으로 보시면 이제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회사죠. 그다음에 뭐 던킨 도너츠라는 브랜드를 또 가지고 있고 밑에 보시면 이제 파리 크라상, 그다음에 파리 바게트, 그다음에 파스쿠치 뭐 등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SPC 같은 경우에는 파리 바게트가 중국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한 150개 정도 점포를 설치를 한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한 200개, 그다음에 한 2020년도까지는 한 1000개 정도까지 파리 바게트 매장이 중국에 좀 설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한류 열풍을 타면서 특히 이제 그 국내 어떤 그 제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들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파는 어떤 커피라던가 빵값보다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빵과 커피 값이 오히려 좀 더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떤 그 한류에 대한 고급화된 이미지가 현지에서도 상당히 좀 잘 통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 화면에 보시면 이제 그 별그대라고 하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해가지고 그 전지현 씨, 그 탤런트 전지현 씨가 그 드라마 속에서 첫눈이 오는 날에는 뭐 치킨과 맥주가 땡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에 치맥 열풍이 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눈이 오는 날은 호빵이죠. 그래서 삼립이 주력으로 하고 있었던 이제 호빵 같은 경우도 전지현 씨가 뭐 물론 이제 약간 과장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눈이 오는 날에는 이제 사실은 호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중국 사람들도 호빵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파리바게트하고 약간의 경쟁사인 이제 뚜레쥬르 같은 경우에는 김수현 씨를 이제 모델로 썼었는데 이번에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전지현 씨를 이제 모델로 써가지고 별그대와 관련된 한류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010년도, 2012년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 드디어 이제 1조가 넘는 매출액을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추가적인 매출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6천억부터 8천억,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조가 넘어간다는 건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5천억 정도에서 5천억, 6천억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성장에 대한 속도, 그 다음에 규모적인 부분이 크게 느껴지는 않지만 이제 1조가 넘었다라는 건 사실 음식료 분야에서는 상당히 큰 어떤 이정표를 지금 새기고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천억 정도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 내외의 어떤 성장을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 그다음에 외형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14억 뭐 이 정도 해가지고 100원 정도의 어떤 그 영업이익을 보였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억대로 이제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4%에서 4% 한 초반 정도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한 1조 2천억 정도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한 480억 정도. 사실 이익률은 높진 않지만 이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어떤 매출의 흐름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데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동종업계 쪽에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삼립식품과의 어떤 주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리온 하면 과거에 이제 그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어떤 황제주에 등극하는 모습들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사실 2007년도, 2008년도가 넘어설 때 오리온 주가가 한 10만 원, 12만 원 정도 있었었는데 그 이후서부터 지속적인 상승을 하면서 120만 원대를 넘어서는 급격한 상승으로 보였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한 80만 원 수준 정도에 이제 주가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리온 같은 경우 다 2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2,5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시가총액은 4조 8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로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대략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9배수 정도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PBR도 한 5배 정도 수준이니까 사실은 뭐 고평가다 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막 그렇게 급격한 어떤 급락세를 보여주거나 다시 뭐 50만 원 이하까지 떨어지는 뭐 그러한 상황은 발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롯데자가 같은 경우도 한 2조 정도 가능한 매출에 영업이익 한 900억 정도, 근데 시가총액이 한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PR로 본다고 한다면 한 54배수 정도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만 이제 롯데자가 같은 경우는 뭐 자산 가치가 워낙 유망한 회사이고 상장 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한 190만 원, 200만 원 정도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PBR로 볼 때는 아직도 1배수에 미치지 않을 만큼 상당히 좀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빙그레, 크라운제가 그다음에 오뚜기 뭐 이런 관련된 동종업계에 있는 음식료에 있는 회사들을 본다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한 30배수 정도의 그 PER을 적용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PBR 개수로 본다고 해도 한 2.4배수 정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삼립식품 같은 경우에 전년도 실적으로 기준했을 때 한 24배수 정도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오히려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들보다 약간은 조금 상대적인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PER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순이익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가 얼만큼 이익을 잘 내고 있고 현재 주가가 얼만큼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느냐는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흐름인데 평균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 그다음에 대형주를 기준으로 볼 때 한 PER 10배수 정도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배수 정도 밑에 있으면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10배수 한 15배수 이상이 되면 약간은 좀 고평가되어 있거나 혹은 성장주 쪽과 관련된 섹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리온이라던가 롯데제가 빙그레 뭐 크라운제가 오뚜기 이런 회사들을 사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한테 고퍼를 적용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회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코카콜라 주식을 팔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단기적인 주가의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꾸준한 상승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적인 인상 요인이라든가 어떤 인플레이션을 수반해가지고 지속적인 매출과 이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그래서 PER을 좀 높게 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삼십분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360억에 순이익이 한 200억대 정도 나왔기 때문에 PER이 한 23배수 정도 되는데 아마 이제 올해 정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PER 개수가 10
10배수 후반대 정도까지 낮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이제 주식을 그 종목군별로 대표 업종 대표주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군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가 지속적인 상승을 하면서 12만 원 정도부터 120만 원대 초반대까지 이렇게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사실 오리온 같은 경우도 30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 고평가가 아니냐, 어떤 버블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부터는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20만 원대 주가 흐름이 이렇게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고요. 롯데자가 같은 경우에도 불과 10년 전에는 한 5만 원 하던 주식이 이제는 200만 원도 주가가 싸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 매출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그 매출에서 급격하게 어떤 그 업황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으로 발생해가지고 주가가 쉽게 하락 전환하는 부분들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빙글 역시도 재작년에 상당히 좀 주가의 흐름들이 좋았었죠. 한 5만원, 4만원대에서부터, 한 10몇만원 넘어가는 수준까지, 한 13만원, 15만원까지 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초코파이 열풍,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바나나 우유라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 제과도 마찬가지로 제과업계 쪽에서 어떤 지속적인 M&A를 통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40만 원대에 육박하는 주가 흐름을 한번 보여주고 잠시 쉬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자고 한다면 이런 제과업계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 쪽에서는 하나씩 가지고 있는 킬러 컨텐츠 같은 아이템이 한 단씩 있다라는 거죠. 뭐 오리온의 초코파이, 그다음에 빙그레의 어떤 바나나 우유, 뭐 크라운 제과의 산도라든가 다른 기타 과자 브랜드들. 오뚜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10만원에서부터 40만원에 육박할 때까지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때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가지만 사실상 뭐 거래가 크게 많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매수를 한다거나 관심 있게 보는 회사들은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이런 이 회사들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상장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가격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 원, 2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몇십만 원 정도의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쉽게 그 주식에 손이 나가기가 좀 어렵겠죠. 하지만 그런 주식들이 오히려 더 많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판매가가 작년도 이제 6.5%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올해 그 매출이 한 1조 2천억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도 한 480억 정도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식자재 유통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볼륨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익을 조금 훼손시켰던 부분들이 자회사로 있었던 그 알프스 식품이 약간 좀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실질적인 순익 부분에서는 약간 영업이익보다는 좀 안 좋은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그래도 한 100% 정도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의 어떤 부실이 오히려 이제 턴어라운드가 돼서 실질적인 이익률을 상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로 작용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원재료 자체를 자체적으로 이제 수급을 하면서 수직 계열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밀다원이라는 밀가루 만드는 회사가 이제 또 자회사에 있고요. 또 하나는 에그팜이라는 이제 계란과 관련된 회사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뭐 뉴스를 이렇게 좀 보시면 삼리식품에서도 이제 그 유제품을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 가공까지 이제 진입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쉽게 얘기를 생각해 보면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 계란, 우유만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빵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원료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수직 계열화의 이제 완성이 되었다. 이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제 양상빵도 프리미엄 빵, 뭐 비싼 어떤 그 가격을 주고 소비자들이 이제 살 수 있게끔 고품질을 유지할 때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에 있다 보니까 원가가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이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향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원재료에 대한 수급이 이제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타사 뭐 다른 어떤 재분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수급을 통해가지고 원재료를 공급받으면서 수직계열화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수출이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SPC그룹의 어떤 파리바게트, 그 다음에 던킨, 뭐, 베스킨 라빈스, 뭐, 이런, SPC그룹의 어떤 타 계열사들과 함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30분의 어떤 투자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30품의 주가 흐름 보면서 예, 현재 위치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길게 보시면 19,000원. 작년 이맘때쯤이 한 2만 원 정도 밑에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한 7만 8천 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로는 한 7만 5천 원 정도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더 밑으로 보면 한 2년 전쯤에는 한 13,000원, 14,000원 정도 주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을 보면 주식을 사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어떤 공포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관심 종목에서 사실 배제를 하게 됩니다. 잘 안 보게 되죠. 또 하나는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 이 종목 얼마나 사겠어. 하지만 거래량이 없을수록 주식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탄력적인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희소성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고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느껴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다른 타 동종업계의 어떤 그 수익과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끝으로 삼립식품이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지 목표 주가를 상정하는 방법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6,42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1조가 넘었고 지속적인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까지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판단 하에 시가총액이 향후에 1조 정도 달성이 가능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가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한 11만 5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한 5만 원대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10만 원에 근접하는 주가까지는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업계 평균 퍼죠. PER을 한 30배 정도 적용을 하고 올해 순이익이 한 33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른 업체들과 비슷하게 PER 30% 정도를 적용해도 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속적인 상승을 통해 가지고 11만 5천 원 정도까지도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목표가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한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어떤 추가적인 그 주가의 어떤 탄력도를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한 10만 원대의 주가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주봉도 상당히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월봉 같은 경우도 가파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봉상에서 약간 쉬어가고 있는 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하고 있는 대박 플러스 시즌 2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7만 4천 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10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만 7천 원 정도로 선정을 해서 제 포트폴리오 수요일 기업 탐방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삼립식품 그다음에 그 삼립식품과 동종업계 식음료 업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조민규 멘토와 함께하는 발로 뛰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을 하는 시간이죠. 지금부터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그럼 오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금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가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죠? 삼성전기 35% 하고요. 예. 현대자철 30%. 예. 삼성 SDI 15%. 예. 삼성중업 15%. 예.
현금 5%예요. 아, 현금 5% 정도 있으시고요. 예, 전반적으로 예. 종목을 대형주를 좀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신가 봐요. 예예. 예. 예. 뭐 특별하게 뭐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비교적 안정적이잖아요. 아, 일단 안정적이다. 예. 예. 물론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안정적이고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고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좋은 종목이라고 좀 생각은 되어지는데 일단 뭐 주식 하신지는 좀 오래 되셨습니까? 아니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렇게 많이 오래 하시진 않으셨고. 네네. 예. 그럼 관심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그 전부터? 예예. 예. 예. 그럼 지금 갖고 있는 대형주들을 많이 그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계시는데 단기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세요? 중장기요. 중장기. 중장기라는 거는 대략 시간을 우리가 볼 때 뭐 3개월이나 뭐 6개월 뭐 아니면 1년 이상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얼마 정도 기간을 보세요? 1년 이상 보죠. 아, 1년 이상 들고 가셔도 좀 전혀 부담이 없다.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뭐 종목들로 봤을 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회사의 내용만 봤을 때는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매수하셨던 가격보다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예. 하나하나씩 종목군별로 살펴보면서요.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삼성전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가격이 66,700원이니까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도 그나마 조금 올라와가지고 수익으로 좀 그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예, 예,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예, 단기적으로는 이제 비중이 35% 정도 되니까 좀 주력으로 좀 그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예. 예. 지금 현재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워낙에 많이 하락을 했죠. 지금 예, 예. 62,000원대까지 하락을 하고 최근 들어서는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잡고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62,000원에서 63,000원 정도에서 저점을 좀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 뭐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듭니다. 근데 약간은 이제 쌍바닥에서 치고 나가는데 추가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좀 모멘텀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삼성 SDI 그다음에 제일모직 뭐 이런 삼성 그룹 쪽에서도 어떤 전자 계열사들이 어떤 수직 계열화를 통해가지고 어떤 그 전자 쪽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 전기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사셨다고 한다면 그 목표는 얼마 정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팔고 싶은, 내가 팔고 싶은 가격. 얼마 정도를 목표가로 하시고서, 66,700원 정도 매수를 하신 거예요? 한 9만원? 9만원? 예. 네. 아, 1년 정도 후에 9만원 정도? 9만원, 10만원. 9만원에서 10만원? 예. 네.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으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삼성전기가 그렇게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예, 상대적으로 이제 눈에 싸 보이긴 하지만 주가라는 것 자체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막 저평가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해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1차적인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35% 정도는 지금 뭐 추세적인 부분으로 볼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로 예상은 되어지니까 목표가는 예. 7만 2천 원 정도로 제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 이유는 1차적으로 단기적인 박스를 형성을 하고 반등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형성됐었던 박스권의 하단부가 있죠. 이 아래쪽에. 네. 네. 일단 이 정도 가격권이 오면 다시 약간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7만 2천 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예.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신 가격들보다 어떤 그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시니까 조금 더 보유해 나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6만 6천 원 정도를 이제 손절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6만 6천 원 정도가 이탈을 하게 되면 예. 다시 한번 그 직전의 저점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구간대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 다중바닥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손절가를 6만 6천 원 정도만 설정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네. 한 7만 2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보유해 나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두 번째로는 예. 현대제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현대제철은 사실 사신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하락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2월 달 정도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 이거 사실은요. 예. 83,900원에 예. 작년 10월 달인가? 예예. 예. 아, 요 정도 때 사셨나 봐요? 예, 매수해갖고 예예. 예. 단기 차익 조금 재미로 한번 보고서 예. 86,500원에 다시 예예. 예. 이제 매수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장기로 한번 본다고. 아,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너무너무 많이 빠지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손실이 좀 크신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러면 그 86,000 얼마에 사셨다가 네. 다시 이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당가가 좀 낮아지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비중이 30% 정도까지 늘어났고. 네네. 예,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매수를 하시고 어떤 전략을 세우실 때, 손절이라는 건 필수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량주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예.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사실 기업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싸게, 싼 구간에 속해 있지만, 뭐,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자동차 강판에 대한 뭐, 인하,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한번 했죠. 예, 예. 예. 그리고, 최근 어떤 철강 업종이 어떤 그 뚜렷한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아직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견 자체는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떨 것 같, 줄여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절반 정도는. 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73,000원 정도? 예, 마찬가지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삼성전기와 비슷한 맥락인데 차트를 보면서 그 자리 구간에 대해서 좀 그 정리를 왜 좀 약간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지금 보시면 74,000원과 73,000원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좀 급락하는 흐름이 한번 연출이 됐죠. 네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 구간에 가면 밑에 그 하단부에서 샀던 매수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수익이 발생하니까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전에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75,000원 혹은 80,000원대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전 심리가 생각나는 가격대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게 되거든요. 네. 그럼 주가가 74,000원과 75,000원 정도에 오게 되면 다시 또 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예. 네, 그렇다고 철강업황이 아주 막 본격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전망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30% 정도의 비중은 좀 과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그래서 목표가는 73,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65,800원 정도 제시해드렸는데, 요 화면에서 잠깐 그 자세히 보시면, 요 구간에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요 구간 있죠? 네네. 예, 요 구간에서 그 자리 구간이 이제 65,800원 정도 돼요. 66,000원 정도 구간인데, 이 자리가 만약 이탈되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나올 수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너무 높은 어떤 기대 수익률 갖지 마시고 절반 정도는 좀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현금 확보하셨다가 어떤 또 좋은 종목 있으면 또 그런 종목들도 다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삼성 SD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 SDI는 언제 매수를 하신 거세요? SDI는 159,000원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는. 아 최근에 조금 주가가 올라올 때 매수를 하신 건가요, 그럼? 아니 먼저 빠졌다가 올라와 갖고 예. 올라올 무렵에 예 그때 매수했는데 그게 빠졌죠. 아 예 일단 뭐 삼성 SDI 관련해 가지고는 제일모직과 합병되는 이슈들이 남아 있죠. 예. 예 그 부분은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결론부터 좀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일단 손절가 이탈이 없으면 합병되는 구간까지는 보유해 나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17만원권에서 주가가 좀 그 이슈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그 매물대가 이제 좀 생기는 구간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좀 판단되어지거든요. 근데 뭐 예. 전반적으로 뭐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삼성 SDI와 제일모직 합병했을 때는 추가적인 뭐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 역시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합병을 하는 데까지 어떤 그 순서적인 문제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합병 이후에는 오히려 더 어떤 삼성 SDI가 그 제 사업을 집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지니까 약간 뭐 짧게 보시는 스타일이 아니고 한 1년 정도 기간을 좀 여유롭게 두고서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손절가의 이탈만 없다라고 한다면 좀 보유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4만 8천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원 정도가 이탈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어떤 주가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되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되어지거든요. 다만 단기간에 좀 급등했다가 그 위에서부터 좀 매물대가 좀 쌓여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치고 올라가기 좀 힘들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이탈 없으면 합병한 이후까지도 한번 주식을 보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네요. 네, 네, 네. 삼성중공업은 언제 정도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것도 10월 달 한참 올라갔을 때. 아, 작년 10월 달에. 예, 거의 예. 그 끝동원이 꼭지점께서 잡았었죠. 아.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조금 더 많이 약했죠.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우조선이나 해양이라던가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선이나 컨테이너 뭐 이런 쪽에 대한 수주들이 좀 집중되면서 주가 흐름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견고한 흐름이었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LNG선과 관련된 부분들에 좀 매출이 나와줘야지만 주가가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일단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현대제철처럼 네.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들어가,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절반 정도로 좀 줄여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예,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33,500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직전에 하락했었던 그 박스권 하단부, 예. 두 번째 저점 라인까지는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예. 상단부 있는, 그 윗가격이죠? 요 윗가격까지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목표가를 33,5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예, 손절가는 3,400원 정도 설정하셔가지고 반등 시에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 예. 앞으로, 예, 또 전화 주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서울경제TV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지금까지 오늘 대박 플러스 기법 강의하고 종목 상담을 함께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지사항이 있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죠. 목요일 저녁 8시 30분, 조민규 멘토가 진행하는 야간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었던 얘기, 그 다음에 4월장,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좋은 정보들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센TV 플러스 센플러스 TV 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온라인 방송에서 또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발로 뛰는 주식투자 기업탐방의 조민규 멘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